Oh ja, da mi dro da ga da zabuli ti cha ne da lo shiuji da sa cha mo chin sa ji 이 지구가 생긴 지 억만 년이 흘렀습니다. 서로 먼저 시작 수는 좀 되대 비주자네 가서 서로 잡혀 두시니 속도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지구상에 출연하신 시기를 기점으로 경전에 따르면 사람들의 수명도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환경도 점차 변하게 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세계를 보면 어떤 곳에는 큰 비가 내리고 있고 어떤 곳에는 산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후 변화라고 과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과학자들 중에는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학자들은 이러한 그 온도가 이렇게 급격히 상승한다면 어느 날 지구는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발생을 한 이상 소멸이라는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멸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오감을 통한 행불행을 느끼는 것 정도는 동물들도 아는 부분들입니다만, 오늘날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의 삶의 가치를 보다 높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에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더 가치 있게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의 가치를 보다 더잘 활용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나라를 잃고 이렇게 망명을 나왔지만 저의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어려움을, 시련을 오히려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노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달라이라마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난 달라이라마다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위선에 빠져 있지 않도록 이런 시련과 어려움들이 저에게 가르침을 주었고 이 가르침을 토대로 저는 수행을 했고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좋은 가르침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